스테이블 코인이란 건 뭐냐면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증권사도 아니고 은행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통상 화폐라고 불리는 걸 막 갖다 쓸 수가 없는 거죠. 그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테더라는 코인인데 USDT라는 코인인데 그 코인을 발행하는 애들이 어떻게 했냐면 제가 갑자기 이 코인을 만든 다음에 이거 하나에 1달러의 가치가 있어. 그럼 사람들이 믿지 않잖아요. 우리가 100테더라는 걸 발행을 할 거면 우리가 그 100달러만큼을 은행에 예치할게. 또는 뭐 미국 국채에다 투자할게. 그러니까 니네가 언제든지 이거 갖고 와서 우리한테 실제 달러로 바꿔줘라고 하면 우리는 환전해줄 능력이 있다. 이래서 공신력을 얻었어요. 그게 1세대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뭐 USDT, USDC 그런 것들이 있죠. 뭐 우리나라는 사실 테더가 통용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SEC 같은 데서 니네가 중앙은행이 아닌데 어떻게 달러를 발행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아직도 분분해요. 뭐 소송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비트코인을 사서 누구한테 보냈어요. 근데 그동안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 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항상 1달러니까 뭐 환율이 오르고 내릴 수는 있지만 큰 변동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테더 같은 걸로 보관하면 너무 편한 거죠. 아, 제가 딱 이 말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번에 이걸 하도 먹어서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거 반박하면 다 여러분 말이 맞고 제가 다 틀린 거예요. 테더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몇백조가 발행이 돼 있어요. 사실상 가장 통용되며 많이 쓰이는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근데 요게 조금씩 변종이 생기면서 3세대 오면서 이런 개념이 생겼어요. 테더라는 건 실제 화폐인 달러를 쉽게 말하면 담보로 하는 거잖아요. 예치해서 담보로 쓰는 거잖아. 근데 오늘 말씀드릴 루나나 웨이브 같은 애들은 어떤 식의 방법을 썼냐면 루나로 얘기를 해볼게요. 루나라는 코인을 만들었어요. 사실 이건 무죠. 그냥 제가도 지금 발행할 수 있으니까 그냥 발행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코인을 담보로 그냥 쉽게 말해서 루나 달러라는 걸 발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루나가 100만원어치 있으면 우리의 루나 달러도 100만원어치 있는 거야. 그럼 니네 공신력 있지? 이게 루나라는 코인의 재단이 테라 재단이거든. 그 테라 측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구조가 루나 가격이 떨어지지 않거나 상향이 될 때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시소같이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왼쪽 편에 이제 루나 달러가 있고 오른쪽 편에 루나가 있어요. 그럼 이 평행이 맞춰져야 돼. 그 평행의 기준이 루나 달러가 실제 1달러라는 가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100만원 100만원에 맞춰졌어. 근데 루나가 가격이 2배가 올랐어요. 200만원이 됐어요. 그럼 달러는 하나에 2달러가 될 수는 없잖아. 그럼 얘네는 발행량이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라라는 애들이 쓸 수 있는 달러가 커지는 거죠.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했을 때 루나가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지면 달러가 0.5달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떤 조치를 걔네가 하냐면 루나라는 애의 발행량을 2배로 늘리는 거예요. 50만원치가 있었는데 2배로 늘리면 100만원이 되잖아. 그럼 다시 또 달러가 맞춰지는 거야. 이거를 블록체인 쪽에선 패깅이라고 해요. 이 담보금과 이 실물 가치의 가격을 맞추는 걸 패깅이라고 하는데 그런 구조로 짜놨던 거죠. 근데 이걸 갖고 실제 달러랑 바꾼 거야. 저는 비트를 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얘네는 어떻게 한 거냐면 부부에서 또 다른 무를 만들어서 그걸로 가상화폐 세계에서 통용되는 유를 바꿔버린 거야. 비트코인이 유라는 가정하에라면. 그러니까 사실 완전 사기인 거예요 이게. 이제 많은 애들이 지적을 했어요. 니네 이러다 루나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얘기를 하니까 얘네는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100억 달러를 준비금으로 해서 투자를 받아서 그중에 30억 달러로 비트코인을 사서 또 다른 준비금을 할 거다.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둔 거죠. 실제로 비트코인은 4조 5천억치를 갖고 있었어요. 담보금으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테라랩스의 대표가 권도영이라는 도건이라는 사람인데 도건이 트위터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죠. 우리 오늘 비트코인 얼마큼 매입했어? 든든하지?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야. 근데 그게 테라의 멸망의 시작이었어요. 루나 폭락의 시작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첫 번째는 테라가 가격을 맞추고 어떤 균형을 맞출 때 저수지를 이렇게 두고서 거기서 가뭄이나 물을 퍼다 쓰는 것처럼 걔네도 유동성 풀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운영을 했던 거는 세 번째 풀이었는데 그거를 더 안정성을 주겠다 하면서 네 번째 풀로 이전을 하려는 단계였어요. 물을 옮기려면 이쪽 물을 이제 점사에 빼서 옮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쪽 물이 점점 줄고 이쪽 물이 점점 차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쪽은 가동을 안 했어 아직 이 저수지는. 근데 이 원래 쓰던 저수지는 가동을 하면서 점점 줄였던 거지. 그런 와중에 가뭄을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예전에 앨런 머스크가 하는 것처럼 연일 뭐 우리 오늘 비트코인은 얼마치 샀어 이런 거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어요. 근데 얘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보금으로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세력이 이렇게 공략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니네를 공격해서 루나의 가치가 떨어지고 니네 루나 달러가 1달러가 안 되는 패깅이 깨져버린 현상이 나오면 니네 어쩔 수 없이 그 비트코인을 팔아서 그걸 막을 수
수밖에 없겠네라는 꺼리를 줘버린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전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아주 크지 않은 자금으로도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된 상태에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세력이 생각한 대로 얘네는 바로 비트코인을 팔아서 그 담보금을 맞추고 이 패깅이 안 깨지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럼 세력은 그 전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숏을 쳐놨던 거죠. 쉽게 말해서 공매도를 쳐놨던 거죠. 걔네가 뭐 루나까지 숏을 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걔네의 가장 큰 목적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걔네가 들고 있는 비트 4조 5천억치를 시장에 던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서 거기서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한 거죠. 저 4조 5천억어치의 비트가 시장에 풀리게 되면 가격이 떨어질 테니 그렇죠. 미리 숏을 쳐놓고 저 비트를 팔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꺼리를 준 건 테라예요. 아까 그 이전하는 과정에서 방어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리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거죠. 우리 이렇게 튼튼해. 우리 준비금 이렇게 많아.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그게 결국에는 저희 집이 뭐 예를 들어서 비밀번호 돌리는 자물쇠 차여놓고 야 우리 집에 10억 있다? 부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도둑들이 저 병 아니요? 저 그냥 자물쇠 깨고 들어가서 뺏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든 거죠. 이 비트에다가 숏을 치고 테라로 하여금 비트를 팔 수밖에 없게 해서 거기서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이런 세력이라는 존재는 진짜 있는 거예요? 뭐 저도 그런 범위까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헤지펀드사들 그런 애들이 많죠. 그러니까 지금은 블록체인 쪽이 너무 커지면서 이쪽에 그런 개별적인 투자사들이 많아요. 근데 그 투자사들이 항상 상승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 하락에도 투자하고 저희가 IMF나 이런 겪을 때 외국 자본들이 와서 우리나라 막 대우나 뭐 이런 데들 은행 같은 것들 막 헐값에 팔게 만들고 사서 시세 차이 남기고 이런 거 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인 시장에도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공격을 받으면서 패깅이 깨지니까 루나가 갑자기 가격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이게 악순환이 어떤 거냐면 떨어지는 만큼 루나 발행량이 많아진다고 점점 걷잡을 수 없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일주일 전 정도에 루나의 총 발행량이 3억 개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7조 개야. 그러니까 이 UST라는 1달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쪽 루나 루나를 무한히 발행할 수 있는 구조를 짜는 거죠. 3억 개에서 7조 개가 됐으니 10억 투자하신 분이 뭐 이틀 있다 보니까 10만 원이 안 됐다고 하니까 그럼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과연 이거를 테라 측은 몰랐을까? 도건이 이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난 그 하나도 팔지 않았다. 근데 도건이 예를 들어서 1억으로 숏을 쳤잖아요. 1조를 먹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루나라는 애가 한두 달 전에 거의 100달러에 가까웠으니까 근데 지금 그게 얼마냐면 0.002달러인가? 지금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도건이나 테라 내부자들이 루나가 막 떨어진다. 나 루나 많이 들고 있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했을 거야.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이거 망했는데 나도 쇼 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도건이나 어떤 테라의 핵심 멤버들 걔네는 잃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오히려 벌었으면 벌었지. 그리고 얘네가 몇 가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장치를 했는데 루나라는 데서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블록체인에서 말하는 예금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거기다가 지네가 발행한 루나 달러라는 걸 예치를 하면 연이율 20%를 줬어요. 그걸 또 현혹시켰던 게 뭐냐면 UST라는 루나 달러는 얘네가 공언을 했잖아요. 이건 1달러의 가치가 있어. 1달러 유지시켜 줄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럼 제가 돈을 갖다 넣을 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갖다 맡기면 내가 이자를 20%씩 계속 받 지만 비트코인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자를 받은 걸로도 충당이 안 될 수도 있잖아. 근데 얘네는 강조한 게 우리가 만든 달러를 맡기면 이자를 20% 줄게요. 그럼 사람들이 달러라는 건 맡겨도 가격이 안 떨어질 거 아니야 라는 착각 속에 거기다 돈을 맡겼던 거예요. 그러면 이 UST라는 걸 사가지고 맡겼어. 20% 이자가 꼬박꼬박 나와요. 근데 원래 그 왜 다단계나 사기들 보면 처음에는 그 투자 배당금 꼬박꼬박 잘 주잖아 되게.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얘네가 정말 1달러라는 게 절대 불변 깨지지 않았을 때 얘기고 지금 거기 맡긴 분들 다 휴지조각 됐죠. 오해하실까 그런데 저는 루나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았어요. 저는 투자를 하며 있어서 한 번도 디파이라는 거에 예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 근본은 사기고 다단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걸 투자한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 웨이브라는 코인을 이제 보면서 이 구조가 이상하더라고요. 루나랑 구조가 똑같아요. 얘네가 또 만든 스테이블 코인 1달러라고 주장하는 게 USDN이라는 게 있어요. 뭐 그거를 맡기면 이자가 40%야. 연일 웨이브가 가격이 올라가더라고요. 거의 뭐 6달러에서 60달러까지 갔으니까 제가 이제 분석을 해서 보니까 얘네가 지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웨이브를 사요. 그리고 지네 거에다 맡겨. 그리고 지네 달러를 받아. 그걸로 또 그 1세대 통용이 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 그리고 그거를 또 다시 웨이브를 또 사. 이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돌린다. 그러니까 주식담보대출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가격이 너무 계속 오르는 거예요.
거예요. 근데 트위터에서 외국분인데 그분이 딱 보고 이 구조 문제 있다, 웨이브 폰지다, 이거 사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숏을 준비하면서 봤는데 결국엔 얘가 60달러에서 지금 한 6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그 구조를 보면서 제가 뭔 생각했냐면 분명히 이거랑 유사한 것 중에 허점이 있으면 이거 뭔가 하나 터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딱 들어온 게 루나라는 코인이었어요. 웨이브는 파급이 그만큼 없었어요. 왜냐면 그만큼 유명한 코인이 아니었고, 근데 이 루나는 지금 너무 유명한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갖고 있는 숨어있는 단점이나 결함들이 사람들 눈엔 보이지 않아 보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루나의 도건이란 사람이 뭐 우린 준비금으로 비트를 샀다, 뭐 도건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막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엔 커뮤니티에 뭐 도건이 신이다, 도건을 막 엄청 추앙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 생각에는 그 사기꾼이 마지막에 정점에 다다랐을 때 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기는 100억 달러를 뭐 그거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30억 달러밖에 안 했거든. 그러니까 항상 과장을 하는 거죠. 실행이 되지 않은 거를 마치 실행할 것 같이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적을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트위터에서 뭐 다른 블록체인이랑 좀 이렇게 이견 차이가 있잖아. 니네 우리가 잡아먹을 거다, 없앨 거다. 그러더니 뭐 일주일 전에 인터뷰에서는 뭐 앞으로 뭐 블록체인이 어떻게 될 것 같냐, 뭐 난 2년 정도 후면 지금의 95%는 없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일주일 있다 자기가 없어졌지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를 따라했던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시끄럽게 하는 역할을 맡은 건지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희는 결과론적으로는 루나와 비트에 대해서 수익을 봤지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서 유아인이 우리나라 경제가 망한다에 투자해놓고 거기 나왔던 뭐 조연분이 막 아 우리 대박났어 이래 하니까 뺨을 때리면서 돈 버는 거 좋은데 웃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수익을 내고도 이렇게 찝찝했던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아 나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게 주식시장은 잘 모르니까. 아직은 이 블록체인 시장을 더 좋아했던 건 뭐냐면 10개 중에 7개는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측 가능하지 않은 3개 정도의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를 대비하고 방어를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수익을 내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계속 남아서 투자를 하고 돈을 벌고 이렇게 했던 건데, 이번 루나 사건으로 통해서 그냥 아 여기가 도박장이나 다름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가장 해외에서 큰 거래소가 바이낸스잖아요. 바이낸스에서 루나랑 UST랑 루나 달러를 상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이 더 떨어졌죠. 이미 어차피 체감하실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10억이 10만 원이 됐는데 그게 뭐 8만 원, 9만 1,000원이 된다고 해서 체감이 되는 수준은 아니잖아. 그러면서 이제 바이낸스에서도 또 자기네가 만든 달러가 있어요. 그 거래 페어만 놔두고 상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이낸스 대표가 창펑자오라는 중국 사람인데 얘는 한 수 더 뜬 양아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래가 하루 정도인가 아마 계속 됐어요. 걔네 걸로. 그랬는데 갑자기 공지가 딱 뜨는 거예요. 루나 마지막 남은 페어마저 상패하겠다. 시간을 한 10분 줬나? 10분 후에 상패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 갑자기 트위터에 뭐 이유를 올리는 거예요. 루나 재단이랑 이 사태 해결에 대한 대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우린 상패를 한다 이러더라고요. 진짜 제가 이 말을 하면 욕을 엄청 먹을 것 같은데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 창펑이 하는 작태가 너무 꼴 같지 않아서 2억 정도로 그 떨어진 하락분의 루나를 다 받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55억 개 정도가 됐어요. 막 받고 있다 보니까 진짜 30분인가 되니까 딱 거래 종료가 된 거예요. 상장 폐지라는 건 휴지 조각이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수작이라는 생각은 무조건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거래소에서들은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네트워크가 다시 열리면 전송이 되면 루나 같은 코인은 사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코인이에요. 뭐냐면 100달러짜리가 50달러까지 떨어지잖아요. 저는 그런 거 투자 안 해요. 왜냐하면 얘가 다시 60달러, 70달러, 80달러로 올라도 시체가 너무 많아. 본전가가 오면 그 사람들 다 구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근데 루나 같은 거는 100달러짜리가 0.00001달러가 됐잖아. 시체가 없어. 가루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 사면 2배, 3배가 아니라 100배, 200배, 500배 이렇게 올라버리는 거죠. 근데 바이낸스에서 이걸 모를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걸 샀던 건데, 사고 4시간 있다가 재상장을 한다는 거예요. 500배 정도가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돼서 바이낸스가 수수료를 엄청 많이 벌고 있겠죠. 치네는 머릿속에 재상장할 거란 걸 두고서 했으면 휴지 조각 되는 거 싸게 샀다가 재상장 됐을 때 안 했을까요? 바이낸스의 관련자들 뭐 그런 사람들을 전 무조건 해먹었다고 생각을 해요. 주식은 상장 폐지랑 재상장 같은 경우를 그 예탁원인가 그런 데 심사를 하잖아요. 근데 가상화폐 거래소는
그냥 지네가 결정을 하는 거야. 상장이 사실은 돈이에요. 업비트가 많이 하는지. 갑자기 유의 종목이라는 거죠. 우리가 심사를 해봤는데 얘네 되게 안 좋아. 얘네 상패할지도 모른다? 사람들 뭐 깜짝 놀라서 막 팔고 하겠죠. 그랬다가 유의 딱지를 딱 떼주면서 아니야, 얘네 알고 보니까 괜찮은 애들이야. 다시 거래해. 이런 것들을 중앙화된 어떤 검증된 공신력 있는 기관이 하는 게 아니라 각 거래소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래소가 운영하는 MMT만한테는 밑에서 받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30억에 매입할 수 있었던 거를 뭐 3억이나 3천만 원에 매입하는 거죠. 재상장. 그리고 그거 다 다시 그냥 일반 투자자들한테 팔아 넘기는 거예요. 루나에서 대책이라고 도건이 내놓은 게 뭐냐면 아작이 난 후에 트위터로 발표를 했어요. 루나와 루나 달러는 이미 망했다. 그래서 나는 쉽게 말하면 루나2라는 걸 만들 건데 루나2라는 걸 만들면 니네 원래 갖고 있던 사람들한테 좀씩 나눠줄게. 이거는 진짜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짓을 옛날에 누가 했냐면 캐셔레스트 같은 경우는 캡이란 걸 만들었어요. 코인빅 같은 경우에는 덱스라는 걸 만들어서 처음엔 배당이란 걸 줬어요. 사실 요게 지금의 그 예치랑 비슷한 거예요. 덱스라는 걸 많이 들고 있으면 들고 있을수록 그거에 대해서 이자를 주겠다는 거지. 근데 이자를 줄 능력이 안 돼요. 뭐 준다고 하면 뭐 한 달? 두 달? 자기네 돈을 써가면서 주는 거야. 왜냐면 그렇게라도 가격을 올려야지 자기네 걸 파니까.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막히죠. 그래서 덱스나 캡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어느 정점을 찍고 가격이 내려와서 망해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한 게 캐셔레스트 같은 경우 캡에서 뭐 하트였나? 그런 코인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 코인빅이 가장 많이 만들었죠. 뭐 덱스, 덱스터, 덱스터 G, 넥스트 판테온 무수히 많아요. 계속 만들어도 속아주니까. 근데 이 짓을 권도형이 하려는 거죠. 코인빗이나 뭐 캐셔레스나 그런 잡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걔네가 흥행했던 시기에는 일반 사람들은 코인 안 할 때였어요. 17년에 정점 찍고 18년도 하락장에서 그냥 남은 사람들끼리 하던 팜이었어요. 근데 이제 권도형이나 루나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아마 테라랩스라는 회사가 코스피의 상장 회사였으면 무조건 권도형은 배임이나 횡령으로 잡혀갔을 거예요. 왜냐면 회사가 이렇게 될 걸 알고도 방관한 거고 실제로 그 구조를 잘못 설계한 것도 걔 사람의 책임이니까. 근데 이제 기사 보니까 권도영이 뭐 법적으로 처벌을 안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바닥이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것 같아요. 법도 없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블록체인 쪽 하는 애들의 도덕적 해이 이게 사실은 너무 심하고 제가 본 것들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구조 우리가 잘 알잖아. 야, 이게 사람들 속을까? 런칭을 했어. 사람들이 막 사. 와... 야, 이걸 왜 사냐?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4차 산업의 혁명을 이루겠다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본 모습은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쉽게 말하면 사기를 칠까? 한탕을 할까? 그 거래소 코인이라는 것들만이 아니라 그냥 자기네가 비를 통해서 만든 코인 많아요. 제가 말은 못하지만 빗썸에도 빗썸 관계자들이 만든 코인도 있고 업비트에도 업비트 관계자들이 깊이 참여한 코인들도 많고 그 밑에 잡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더 많고 그 백수 아마 그 회사 직원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뭐 어디다 맡겨서 뭐 500만 원에 사오거나. 그러니 정보의 주체를 갖고서 완전히 쥐락펴락하면서 사람들 돈을 빨아들이는 거죠. 저는 오늘 방송 이후로는 블록체인 쪽은 투자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멈추고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또는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번 일을 보면서 아 이게 내가 어떤 사람들의 피고름을 빨아먹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회의감도 들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이 블록체인에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차라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난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구조적인 거나 기술적으로는 지금 나오는 코인들에 비해서 속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좀 더 전에 만들었으니까 그래도 걔네가 조금의 공신력이 있고 그래도 이렇게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거는 재단이 함부로 하지는 못하거든요. 지금 나온 코인들은 루나 같은 경우는 뭐 무한히 발행인데 뭐 이런 것들은 항상 다 이를 각오를 하시고 투자하는 거는 좋지만 너무 큰 금액을 투자한 경우에는 무조건 데미지가 있다. 저는 모험적으로 그래 볼 수 있어요. 저희는 직업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리스크의 대비나 찐 개념도 있으니까. 근데 일반인 분들은 이거 승패된다고 하는데 2억 투자했으면 그냥 카지노 가서 바카라 플레이어 뱅커에 거는 게 승률이 더 좋을 거예요. 저는 진짜 안 믿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야 진짜 좋은 거 있는데 진짜 좋은 거는 저한테 안 와요. 아 지 가족 주지. 그걸 잘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니네가 이거 사업 망하지 않으면 당장에 올리겠구나 할 때 슬쩍 타서 수익을 내고 적당한 시점에서 내리는 것도 좋은데 루나 같은 경우는 너무 과대포장을 했고 막 떵떵거리면서 했으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든 거고.
코로나를 통해서 뭐 많은 분들이 주식이나 어떤 코인 이런 거에 많이 투자를 하셨을 텐데 이제 조금 더 냉정하게 시장을 보셔서 잘 대응을 하시면 버는 것보다 갖고 있는 걸 지키는 게 더 현명한 거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또 이번에 문화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신 분들도 나쁜 생각 안 하시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일상의 형태를 유지하면 기회는 온다라는 말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현실에 충실하게 살다 보면 또 기회는 오는 거고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에 도건이나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공신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은 어떤 행동이나 말 그 사람들이 하는 어떤 사업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너무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러웠으면 좋겠고 좀 더 도덕성을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루나와 테라를 비롯해서 코인 업계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가졌고요. 저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르르 했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에요.